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레드북 마지막 공연이 서울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레드북 많이 보러 와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공연 끝나고 이제 집에 방금 도착해서 오랜만인가요? 오랜만이죠? 예. 꽤 오랜만이죠? 생일 때 라이브 하고 오랜만에. 좋은 공연 감사하다고. 공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밥은 이제 공연 전에 먹고 지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밥은 공연 전에 극장 식당에서 찜닭 나와가지고 찜닭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 정말 그동안 레드북 공연 하면서 뭐 행복하기도 하고 또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공연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딱 끝나고 나니까, 물론 지방 공연이 남아 있지만 되게 또 시원섭섭하네요. 예. 굉장히 좋으면서도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또 지방 공연이 있으니까 아마 레드북으로는 지방 공연에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뮤지컬 공연을 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일진 모르겠지만 되게 뭐 적어도 한 올해나 뭐 내년 초까지는 뭐 뮤지컬 할 생각이 없어서, 저한테도 참 레드북 공연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물론 서울 공연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레드북 지방 공연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달에 저의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뭐 앞으로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공개를 하겠지만, 일단은 제 솔로 앨범 작업은 다 마친 상태라서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내는 앨범이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건강, 다들 건강 챙기시고, 진짜.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앨범 내는 거라서. 정말 열심히 앨범 작업했어요. 예.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공연도 하면서 또 다른 일정들도 하면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수정도 진짜 많이 하고 녹음도 정말 많이 했으니까, 예, 솔로 앨범 일단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들 오늘 비도 오는데 마지막 공연 또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 진짜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예,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아마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응? 아, 맞죠. 제가 이제 대만 콘서트도 있고, 해외 또 홍콩 콘서트도 있는데, 신곡은 그때 아직 발매 전이어가지고 신곡은 불러드리지 못하겠지만, 근데 아마 곧 신곡 다들 들으실 수 있을 거니까, 콘서트 준비도 이제 열심히 하고, 앨범 활동도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제 6월 9일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인피니트 데뷔 몇 주년인가요? 13주년이죠.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라이브 방송도 할 거고, 그때 아마 이미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함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릴지, 그날 함께 뭐 13주년 축하도 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니 저한테 자꾸 대표님 대표님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뭐 그냥 저는 대표보다, 예, 그냥 인피니트의 리더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형이고 리더니까 대표를 맡은 거지. 그냥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뭔가 그냥 인피니트 리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계속. 예. 아무튼 이제 6월 9일날 뵙도록 하고, 저는 아마 또한 6월 초부터는 미리 앨범 활동을 위해서 이제 스케줄들 뭐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출연해야 할것할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아마 저는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미리미리 저는 열심히 촬영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6월 달에 곧 나올 일단 솔로 앨범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서, 다들 그때까지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 저는 이제 오늘 쉴 예정이에요. 오늘 막공이라서 긴장을 했는지 뭔가 오늘 사실 첫 곡 부를 때 좀 틀렸거든요. 음을 제가 놓쳐가지고 뭔가 오늘따라 음악이 되게 빠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공연하면서 좀 처음에는 첫 곡 할 때는 좀 굉장히 당황을 했지만 여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그동안 레드북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하시고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그리고 건강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봅시다. 감사합니다. 바이.